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소 현장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이며 앞으로는 분명 문제가 될 것 같은 조선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은 현장 작업자분들의 세대교체에 대해서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구인력의 세대교체 문제는 비단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어느 회사나 기업에도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규 입사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현직의 경력자분들에게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경력을 쌓아 나가고 신규 입사자와 경력자분들이 함께 동력을 하며 일을 하다가 경력자분이 나이가 들고 정년퇴직을 할 시기가 되면 그 자리를 다시 신규 입사자분들이 자연스레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분들의 자리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이 되고 그 자리에 또다시 젊은 신규 입사자가 재입사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되는 게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조선소 현장의 경우는 7, 8년 전부터는 젊은 신규 입사자들의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 신구 세대교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층이 5, 60대입니다. 타 업체의 경우는 인원 수급이 너무 힘들어 70대 은퇴하신 분들을 다시 모셔서 일을 진행시키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듯 조선소는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5, 60대 분들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6, 70대가 되면서 고령으로 인해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고 지금 힘들게 다시 모셔서 일하시는 70대 분들도 몇 년 뒤에는 아마 80대가 되어 현장 일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조선소 현장에 신규 인원들이 유입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짧게는 5, 6년 뒤, 길게는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고령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조선소 현장은 더욱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처음 조선소에 입사해서 일을 배울 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신규로 입사해서 용접, 치부, 사상 등의 기술들을 많이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분들 대부분은 조선소 현장이 일은 힘들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사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신규 입사해서 현장 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매월 현장에 신규로 입사하려던 분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근래 들어 몇 년 전부터는 조선소 현장에 신규 인원 유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봐도 10년 전에 일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어 현장 일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누가 조선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5, 6년이 지나면 이분들 중 과연 몇 분이 남아서 현장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AI 로봇이 일을 할까요? AI로 어디까지 현장 일이 대체가 가능할까요? 현재 조선소 현장에 신규 인원 유입이 잘 안 되는 이유로는 두 가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조선소 현장은 힘든 노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 아무래도 조선소라는 곳이 현장 일이고 노동을 하고 힘든 3D 업종이라는 사람들의 편견이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 자체를 안 하려는 경향도 많습니다. 2020년 청년 실업률 9%, 전국적으로 37만 8천 명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이런 청년 실업자분들이 조선소는 절대 안 오려고 합니다. 현장 일이 힘들다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노동이 얼마나 값진 일인데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업종들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인건비 문제. 조선소 현장의 치부, 용접, 사상 작업은 단순 노무직이 아닌 엄연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소 현장이 받는 시급을 보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해 그리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조선소 인건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상률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인건비가 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편의점 알바로 일하는 시급이랑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시급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면 누가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이라도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우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바뀐다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비롯한 신규 인원들의 유입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소들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정상적인 수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근로자들의 임금 배상금으로 대체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이대로
몇 년 더 흘러갔다가는 기존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수주를 많이 받아도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레 한국 조선업이 사양산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나라를 움직이시는 정부 고위 공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정말 사양시켜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현재 조선업 운영에 있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선업이 더 잘 될 수 있는지 정부에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 조선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선소 현장 일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